TRS 아카데미 배성준 강사입니다. 오늘은 헌법 제87조, 88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87조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 국무위원을 국무총리의 제청이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임명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뒤에서 보시겠지만 행정각부의 장, 보통 이제 장관이라고 하죠. 그분들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요. 그 다음에 2항,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심의기관이죠. 3항,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자,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어요. 이게 또 뭐가 또 있어요? 그 국회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잖아요. 즉 그거 외에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4항,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게 특히 국방부 장관도 군인을 그 면회, 그러니까 제대를 한 후에야 뭐 육군 참모총장이라든지 뭐 합참의장이라든지 뭐 1, 2, 3군 사령관 그거를 그 제대하고 나서야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국방부 장관이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변형돼서 아니면 그 처리해서 기출문제 출제되는지, 행정각부의 장관은 달리 국무위원으로 임명되기 위해서 국무총리 제청이 필수적인 거냐? 아, 국무총리 제청, 행정각부의 장도 국무총리의 제청이 있어야 돼요. 네, 국무총리 대통령에 대해 국무위원의 임명에 대한 제청권과 국무위원 해임에 대한 건의권 모두 행사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면 국무위원이 뭔가요? 국무위원은 일단 국무회의의 구성원이에요. 국무위원 딴 게 아니라 국무회의의 구성원이에요. 국무위원은 국가 최고 심의기관의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특정 행정부처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각부의 장. 그래서 국무위원이 국가 최고 심의기관의 구성원,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와 행정각부의 장이라는 그 이중적 지위에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국무위원의 헌법상 지위, 국무회의의 구성원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로서 국무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위원도 국무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안,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같이 심의할 의안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의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국무위원과 이 국무회의에서는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그 직무에도 한계가 없다. 국무회의 내에서. 그 다음에 대통령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 여기 제가 조금 보충했는데 대통령을 보좌할 책임을 다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대통령이 문서로서 하는 국무회의에 부서할 관계,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할 권한을 갖잖아요. 헌법 82조.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통령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무위원의 신분. 임명과 관련해서 아까 계속 나오죠.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원과 겸직 허용돼요? 국무총리하고 국무위원은 국회의원 겸직에 허용된다고 앞에서 여러 번 봤죠. 그래서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이게 계속 시험에 나와요. 앞에서도 봤지만 국무총리와 장관은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다. 그다음에 국무위원의 해임.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자유로이 해임한다. 그 장관이 잘못하고는 그대로 이렇게 해임하죠. 그래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에, 아까 나왔었죠? 국무총리는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회도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 건의할 수 있다. 63조 1항 그 확인하시고요. 하지만
대통령은 그 건의의 법적으로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자, 요게 또 포인트죠. 자, 헌법 제88조.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그 심의사항은 89조에 나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국무회의가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 그러니까 심의기관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조항이야, 2항.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포함하여 하면 X예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자, 숫자, 15인 이상, 30인 이하, 15배, 2배,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래서 뭘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하고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어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인 거죠. 그래서 대통령, 국무총리와 포함, 아니라는 거.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이게 이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죠. 아,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의장이 대통령의 의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행정에 관한 대통령의 명분은 요 뒤에 건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국무회의 의의부터 볼게요. 국무회의는 행정각부의 중요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행정부 내 최고 심의기관이다. 행정각부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국무회의를 통해 이렇게 뭐그 너희 부서는 예를 들어 지금 그 무슨 그 전염병이 확산되는데 이거를 그뭐 보건복지부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출입국 이렇게 담당하는 거기 부분은 어떻게 하고 뭐 중국과의 어떤 외교적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그런 거를 이렇게 조정하거나 이렇게 통할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이렇게 결정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역할 분담하고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인 거죠. 국무회의는 헌법에 직접 설치 근거가 규정된 헌법상 필수 기관이고 독립된 합의제 기관이다. 그래서 국무회의의 제도적 취지를 보면 심의권밖에 없어요. 의사결정, 그러니까 의결기구는 아니에요. 그건 이제 뒤에서 자문, 심의, 의결을 같이 비교를 해서 보실 텐데, 심의권밖에 없는 국무회의. 그러니까 심의권밖에 없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기에 구속되진 않다라는 의미예요. 심의권밖에 없는 국무회의를 두고 있는 제도적 의의는 대통령이 정책을 결정하면서 일단 신중,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다 보면 이제 신중을 기하게 하고 행정각부의 각 부의 정책을 조정 통합.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을 했는데 각 부서별로 역할을 어떻게 담당하고 어떻게 조정하고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그다음에 행정각부의 정책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그 과정에서 그다음에 대통령의 전제나 독선을 방지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회의 헌법상 지위는 독립된 합의제 기관.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에 소속된 기관 아니에요. 헌법상의 그 독립된 합의제 기관이에요. 그래서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국무회의에서는 여러 구성원의 일원에 불과하여 동등한, 그러니까 국무회의 내에서는 이제 그 동등한 자격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기관, 중요한 게 의결기관이라든지 자문기관이 아니라는 거. 심의는 안건의 내용을 상세히 따져보는 일이다. 그러나 심의한 결과가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요게 의결기관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자문기관하고 차이는 뭐냐면 자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심의는 일단 심의는 해야 돼. 그 심의사항에 대해서. 근데 심의 결과에 구속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는 그래서 의결과 자문의 중간 형태. 뒤에서 한번 더 비교해서 보실 거예요. 중간 형태로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는 국무회의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행위에 불과해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했고 법적 구속력도 없다고 했어요. 그 뒤에서 또 판례로도 확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문심의 의결. 처음에 헌법이라든지 그냥 행정법 같은 이제 공법을 공부하실 때 이런 용어들이 비슷비슷한데 이게
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문이란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영향이 미치는 중대한 일을 결정하려 할 때 그분의 전문가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냥 묻는 행위예요. 그래서 자문할지 말지도 재량이고 일단 그 결과에 구속되지도 않아요. 이게 자문이에요. 그럼 심의하고 심의 의결하고 자문하고 어떻게 하냐면 일단 심의 사항이라든지 의결 사항은 일단 해야 돼. 이 재량이 아니라 일단 해야 되는데 그 해야 되는다는 면에서 자문과 구별되지만 심의하고 의견은 어디서 구별되냐면 그 결정한 내용에 그 구속이 되느냐 구속이 되지 않느냐 거기서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심의는 어느 사항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고 옳고 틀림을 판단하는 거, 의결은 어느 사항에 대해 결론을 내려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그 요것도 유튜브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래서 심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기관회장을 구속하지 않는데 의결 결과는 기관회장을 구속하는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회의 회의는 자문기관과 의결기관의 제3의 중간적 성격기관, 즉 심의기관의 성격. 이게 이 의미예요. 그래서 국무회의 구성은 대통령 국무총리와 포함엑스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통령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하면 틀린다. 왜냐하면 대통령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구성원이자 국무위원이 아니라는 거.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과 이렇게 대등하게 하니까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이게 그 의미라는 거. 그 다음에 꼭 비교해서 헌법 98조에 규정되어 있는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원으로 구성한다고 헌법 98조. 여기는 이제 포함해서. 그래서 감사원법에는 7인.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통 외울 때 감포7로 외우죠. 그래서 감사원장 포함하여 7인의 감사위원. 이건 감사원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헌법상에는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을 구성한다. 그러면 감사원장은 감사위원이 되는 거죠.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의 국무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이 아닌 거하고 비교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표시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이지만 국무위원이 아니며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를 겸할 수 있다. 자, 요게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무회의 의결이 헌법 소원이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돼서 국무회의의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행정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 68조 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 판례까지 확인해서 헌법 제 87조와 88조를 같이 살펴봤습니다.